자, 오늘은 사무용 컴퓨터입니다. 어떤 사무실인지는 모르는데 사무실에서 쓸 거라고. 그런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이 쓰신다고 사무실에.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안 지운답니다. 다운받은 폴더에 보면 보통 엄청 쌓여있죠. 데이터 용량 좀 많이.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견적 짤때 500기가를 넣어드리니까 1테라 가격 물어보시더니 1테라, 1테라로 하셨습니다. 요거 요즘에 단종이더라고요, 이제. 단종되기 전에 저렴할 때 최대한 많이 구매해놨거든요. 이제 다 나갔어요. 많이 구매했는 것도. 그래서 이제 1테라 에센코어 말고 다른 거 팔아야겠네요. 뭐 SK 거나 삼성 거 팔면 되는데 가격이 좀 비싸죠. 그나마 조금 좋았던 거 에센코어 거를 주로 팔았었는데 사무용 PC 이런 거 많이 나가거든요. 여기는 특이하게 여기는 수능 특수나 그런 것도 없어요. 수능 전날이나 명절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가요. 오히려 명절 때 명절 전으로 뭐 술이나 그런 것들이 많고. 여기 주변에 대학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수능 끝나고 특별히 구매를 하러 많이 온다.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. 새해 특수, 설날 특수 그런 것도 없고 1년 내내 평균적이었다가 들쭉날쭉한 건 있어요. 여름 휴가철이나 연말에 조금 줄었다가 그 외의 기간에는 조금 매출이 올랐다가 그렇게 들쭉날쭉 하거든요. 사무용 케이스 선택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는데 이번은 아니고 조금 됐기는 됐던데 새로운 케이스 나왔더라고요. 저렴한 케이스 중에 사무용으로 쓰기 중에 디자인 깔끔한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야인원인가? 그거 제 집에서도 쓰고 앞에 깔끔한 거 그런 거 팔았죠. 그런데 요건 이제 에코 건데 에코 브랜드가 520M 오피스 돼 있네요. 여기 앞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도 있고 따로 쿨러는 없지만 뒤에 쿨러 기본 쿨러 하나 있고 파워는 상단 파워고요. 옆에 구멍 뚫려져 있고 타공돼 있고요. 오늘은 뭐이 케이스 제가 처음 만져보는 케이스라서 이거 판매하는 겸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짧은 거 해가지고 패럴렐 포트인가? 패럴렐 포트는 긴 거고 포스기 꼽는 거 시리얼 포트 맞죠? 그거 추가로 빼는 데도 있고 모양을 만들어 놨고 뜯으면 뜯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그래픽 카드는 나사로 하나는 따로 모양 다르게 꽂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네요. 다른 케이스들은 여기 옆면에 이런 데 막혀져 있는데 여기는 요걸로 다 타공돼 있고 요렇게 제끼게 이렇게 돼 있네요. 케이스 나름 구조는 깔끔하네요. 근데 선은 뒤로 안 빼게 돼 있어요. 스탠드오프도 이렇게 고정돼 있고 스탠드오프가 용접이 돼 있네요. 뒤로 선은 못 빼는 대신에 완전 가성비 사무용 PC 맞출 때 이런 케이스 쓸만도 할것 같아요. 하얀색 까만색 두개 있던데 디자인이 그냥 깔끔하더라고요. 케이스 소개할 겸 해가지고 찍어봅니다. 가성비 제일 좋은 게 AMD 4600이죠. 6코를 쓸수 있는 가격대로 인텔로 가면 12100그 정도 사무용으로 쓰려면 그게 제일 저렴하죠. 13100은 또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고 12100이나 13100이나 똑같죠. 12100이랑 지금 4600G랑 4600G, 4600G 그렇게 비교해보면 가격은 비슷한데 요건 6코고 그건 4코고 물론 개별 코어 성능은 그게 더 좋지만 이게 조금 더 쌉니다. 조금 더 싼데 코어는 두개더쓸수 있는 거죠. 보통 사무용으로 이걸 선택 많이 하십니다. 고객님들이 보드는 예전에는 4만원짜리 그런 보드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건 없고 제일 저렴한 게 지금 아서스 A320NK 보드 이 보드가 제일 저렴하더라고요. 이 보드는 제가 그때 23대 뭐 자급증 납품하는 거 있죠. 친구의 지인의 사촌의 앞집에 옆집에 사촌의 그 분이 주문한 그 23대 총행 다 해가지고 그때도 나갔었고 그전에도 계속 썼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썼었거든요. 그런데 아직까지 불량이 하나도 없었어요. 제가 이 보드로 판 것만 해도 50개는 넘을 것 같은데 아직 불량은 없네요. 뭐 불량이 걸리려면 걸리려고 안 걸리려면 안 걸리는 거죠. 이 보드 저렴한데도 원래 제일 저렴한 보드는 아니었죠. 제일 저렴한 보드들이 단종이 돼가지고 제일 저렴한 게된 거지. 스탠드오프가 물론 자동으로 안 채워져 있어가지고 M.2 스탠드오프 귀찮긴 한데 제일 저렴하니까 요거 씁니다. 4650G 사무용이니까 기본 쿨러 사용하면 되죠. 이렇게 사무용 PC들은 많은 싸움이잖아요. 그래서 펜티엄이 많이 팔리죠. 펜티엄이 요즘에는 별 메리트가 없는데 이전까지는 펜티엄이 확실히 쌌으니까. 그래가지고 펜티엄 PC가 많이 팔렸죠. 왜냐하면 만은 이만은 싸움이니까. 그래서 보드도 제일 저렴한 거 많이 넣었었죠. 보통 팔려서 풀이 들어오는 거 보면 진짜 저렴하게 저렴하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요즘에 그런 저렴이들은 이제 잘 없죠. 펜티엄도 거의 i3랑 가격이 비슷하고 오히려 펜티엄이 지금 4600 지금 최신 펜티엄은 4600 이거랑 비슷하고
보드도 4만원짜리 요런 게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적어도 한 7만원 정도는 가야 되고 그리고 최신 세대 거는 10만원 선이고 제일 저렴한 것도 그래서 아직 4600G, 4650G 이게 지금 현 세대보다는 저렴하니까 사무용으로 끝장나게 나가고 있죠. 인텔을 선호하시면 제가 12100을 사무용으로 팔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잘 되는 거 저한테 맡겨주신다 하면 쭉 다 맞추고 보면 한 5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.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그러면 4650G 6코어라고 코어가 훨씬 많다고 이걸로 웬만하면 추천을 드리거든요. 그 다음에 케이스도 저렴한 거 중에 진짜 저렴한 거를 찾았어요. 그러니까 저렴한데 디자인 괜찮은 거 완전히 깡통 케이스 말고요. 깡통인데도 조금 디자인 있는 거. 이게 좋네요. 여기 풀면 여기 SATA SSD 다는 공간도 마련이 돼 있네요. 여기 그리고 케이스가 그냥 뚫린 게 아니고 밑에는 타공판으로 돼가지고 뭘 부착할 수 있게 돼 있고 아래도 SSD 하드 부착할 수 돼 있고 여기 아래쪽에도 두 개 작은데 있을 거는 다 있네요. 보드가 밑에 들어가 파워가 위에 들어가니까 보자 하고 야 이거 아이디어를 잘 썼네요. 보드가 장착을 하다가 보면 마지막 나사가 여기 오는 게 있고 여기 오는 게 있죠. 그래서 이거 혹시나 여기 오는 게 있으면 여기 쇼트 안 나게 이거는 낮게 돼 있네요. 여기다가 스탠드 오퍼를 추가로 감을 수 있게. 야 이거 아이디어 좋네요. 이러면 전혀 문제가 없죠. 이러면 아까 나사 주머니에 저렇게 생긴 스탠드 오퍼가 있겠죠. 제일 아래쪽 이거 말고 위쪽을 써야 되거든요. 자 스탠드 오퍼요 까만색 이걸 여기다 하나 감아가지고 이렇게 높이를 맞추게 이렇게 돼 있네요. 야 이거 아이디어 좋네요. 이렇게 스탠드 오프 한 개씩 감는 것도 사람이 하죠.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사람이에요. 그런데 여기 처음부터 공장에서 이렇게 납땜을 해버리면 스탠드 오프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해버리면 원가가 엄청 절감되죠. 아 이거 전용 스탠드 오프로 봐야겠네. 스탠드 오프 높이가 다르네요. 뒤에 마개도 한 개 주고요. 잊어버리거나 구멍이 한 개 잘못 뚫을까봐 그래픽카드 장착했다가 뺐을 때 짧은 걸 하나 넣어주네요. 자, 스탠드 오프 길이가 다르죠. 어떻게 스탠드 오프 길이가 다르죠. 요쪽 게 기존 스탠드 오프고 요쪽 게 케이스에 들어있는 거거든요. 이거 짧은 걸 꽂아야 되네요. 전용 스탠드 오프가 있네요. 크기가 높이가 반 개짜리 이렇게 하면 딱 맞아지네요. 딱 한 개 들어있네요 이거. 그렇죠 뭐 이거 한 개만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나사 높이가 맞춰지네요. 그쪽으로 이거 조립만 하면 케이스가 꽤 괜찮네요. 가성비가 엄청 저렴한데 그리고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램은 8기가 한 개만 사무용이니까 AMD는 두 개 다 써야 성능이 잘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무용은 한 개 하시고 나중에 성능이 부족하다 그러시면 두 개 파는 500W 500W인데 대고가 이게 하나 남은 거예요. 500W 요즘에 약간 이거보다 고급 등급 XL이라고 XL2 등급 쓰는데 그 전에 마치 XL2는 80 플러스 그냥 기본 80 플러스 등급을 받는 건데 이건 그 등급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벌크가 하나 있길래 500W보다 이게 싸더라고 600W 그래서 이거 600W로 가게 됐습니다. 500W만 해도 되는데 이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. 600W인데도 500W보다 싼 600W 효율하고는 비슷하게 나와요. 등급만 안 받았다 뿐이지 어차피 사무용은 열도 많이 안 나고 하니까 선정리를 굳이 뒤로 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.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뒷판이 안 열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. 어쨌든 야 이건 나름 아이디어 상품이네요. 스탠드 오프를 다 박아놓고 한 개만 높이를 낮게 해가지고 저렴한 케이스들을 오히려 잘못해가지고 스탠드 오프 약간 마모나가지고 계속 빠지고 그런 것보단 이렇게 돼 있는 거 더 나을 것 같네요. 물론 이것도 나사선이 마모가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지만 심플하네요. 리셋 스위치 그런 것도 없네요. 파워 스위치하고 파워 LED 두 개밖에 없네요. 하드 LED도 없고 요즘에 하드 LED 필요 없죠. 하드 LED는 예전에 하드디스크 늘어가지고 프로그램이 이게 다운이 된 건지 실행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기다려야 될 때 그럴 때 파워 LED 그리고 그때는 다운이 많이 됐었죠.
그럴 때 리셋 그런 게 많이 쓰였지. 요즘에는 그렇게 그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냥 간혹 다운되는 경우면 꾹 누르고 있으면 되고. 이러면 컴퓨터 조립 끝났네요. 아, 케이스 깔끔하네요. 한 방에 끝나네요. 이 선들은 다 필요가 없네요. 이제 M.2 SATA 넣고 가면 그래픽 카드도 따로 추가로 외장 그래픽도 안 쓰고 하니까. 자, 선이 이렇게 앞으로밖에 정리가 안 됩니다. 이렇게 가지고 쓰면 되죠. 이런 거야 뭐 사무용이니까. 스탠드오프 깔끔하게 바뀌었고요. 이제 이런 채로 부팅. 사무용이니까 PBO를 안 켜겠습니다. PBO 켜봤자 그냥 전기만 많이 먹거든요. 부팅 잘 돌고요. 32도, 8기가 4600G 잡혔고요. 잘 잡혔는데 1테라 잡혔고요. 클랩은 윈도우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. 케이스가 마감 같은 게 이렇게 안으로 한번 휘어가지고 되게 좋아요. 안 찌그러지게. 저렴한 케이스들은 찌그러지거든요. 그런데 이런데 안으로 한번 접어가지고 삼각형을 하면 힘이 많이 받죠. 그래서 이렇게 접어버리면 안 이어지죠, 잘. 안에 문제 없는 것 같고. 강판도 두꺼워요. 일반 저렴한 케이스, 다른 케이스들에 비해. 뭔가 이거 잘, 케이스가 잘 만들어졌네요. 무게감도 있고. 저렴한 케이스들은 조립하다 보면 약간 요런 게안 맞고, 아기가 안 맞는다, 아구가 안 맞는다, 약간 힘주면 휘어지고 그러는데 강판이 너무 얇아가지고, 이건 제법 두껍습니다. 인터넷도 잘 되고요. AMD 칩셋. 칩셋 설치됐고,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. 깔끔하게 새 PC 완성이 됐습니다. 윈도우 업데이트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오늘은 여기까지.